단양 삼거리로 달려갑니다. 단양에 삼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는 단양 전도의 입구입니다. 천안에 삼거리가 있듯이 단양에도 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즐길거리, 먹거리, 쉴거리입니다. 첫 번째 즐길거리로 단양 잔도는 단양 강변 암벽을 따라 조성된 길입니다. 느림보 강물길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했던 곳으로 남한강의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제가 강물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푸른 하늘과 쪽빛 강물이 흐르는 이곳 단양 잔돗길. 구절양장 같은 이 길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마을로 가는 길 같습니다. 드디어 단양 잔도의 끝길입니다. 멀리 단양의 명소인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스카이워크를 뒤로 한 채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무 데크를 따라 멀리 다리가 보입니다. 단양 잔도는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련한 남한강의 맑은 공기와 자연과 더불어서 걸을 수 있는 단양의 명소입니다. 꾸불꾸불 나무 데크를 걷다 보면 속세의 일들이 마치 바람 앞에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에 찾아온 단양 잔도에는 붉은 입술을 한 단풍들이 암벽에 달라붙어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자랑합니다. 두 번째, 먹거리로 단양 구경시장으로 갑니다. 아들이 카메라를 보며 어서 들어가자고 합니다. 단양 구경시장 입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발열 체크와 이용자 명부를 적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은 단양 팔경에서 단양시장이 단양의 아홉 번째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마늘로 유명한 단양시장에는 마늘로 만든 온갖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마늘빵, 마늘순대, 마늘만두, 마늘통닭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늘빵을 보니 입에서 저절로 침이 고입니다. 여름이 지났지만 아이스크림 가게의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들이 하나 먹고 가자고 손을 잡아당깁니다. 오늘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식당 앞에 정신처럼 서 있습니다. 배꼽시계가 부르르 떨면서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육덮밥과 잡채덮밥을 시켰습니다. 깔끔한 반찬과 보기만 해도 먹음직한 음식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배부르게 먹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쉴거리로 황정산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아들이 관리소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정산에도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온통 단풍이 물들고 연지 곤지를 찍은 나무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황정산 자연휴양림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맑은 계곡물이 조화를 이루어 단양의 대표적인 쉴거리로 유명합니다. 텅 비어 있는 캠핑장에는 또 가을은 손님처럼 찾아왔습니다. 푸른 하늘로 하얀 갈대가 쉴 새 없이 손을 흔들고 멀리 까마귀가 가을이 왔다면서 깍깍 날개짓합니다. 휴양림에는 나무로 조성된 산책로가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석화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등산할 수 있는 쉬운 길로서 가족들이 함께 등산하기에 좋은 길입니다. 황정산에는 북사면 쪽으로 신갈나무가 우성하고 남사면 쪽으로는 소나무가 암벽지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황정산은 칠성바위가 제2의 단양 팔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하루가 밝아오고 다시 찾은 단양의 강변길에서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정혜연인 아들이 황정산 자연휴양림을 그렸습니다. 아들이 또 오자고 하면서 제 손가락을 겁니다. 감사합니다.